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저를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가져왔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공개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 저 그 정도 아니고요. 아, 좋은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아이템 공개부터 들어갈게요. 자, 오늘 가져온 아이템은 자, 에템 모자입니다. 에, 추옵 221급이고요. 요거를 쿨쿨힘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아, 엄청난 극추옵 에템 모자를 가져왔고요. 221급이 어느 정도냐? 아, 여러분, 근데 이거 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말도 안 되는 추옵이라서. 자, 추가 옵션. 영화물 여러분, 64만 2천 개짜리에요. 아, 흠이라고 하면 안 돼. 아, 이거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쿨쿨힘이 떠주면은 진짜 엄청난 스펙업이 가능하다. 이게, 제네 무기가 1추 보대몰이 20만 개급인데 그거에 3배 힘든 거예요. 자, 요거 일단은 윗자 마래자만 한번 달려볼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모자가 기존에는 195짜리 추옵이에요. 추옵만 따졌을 때는 26이 높아요. 26이면 2.6%급인데 여기에 한번 쿨쿨힘 오리타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근데 당장 쓸 추옵으로는 난 배드하네요. 당장 쓸 추옵 수준이 아니고 221이면 애태 엄청 높은 거예요. 당장이라뇨. 어마어마한 거 가져온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낀 모자에다가 저 추옵은 못 띄우거든요. 불가능 수준이에요. 불가능 수준. 9조 7,500억 들어가요. 이 돈을 쓰고 저 200이, 지금 모자에 220급을 쓸 바에는 차라리 쿨쿨 힘을 띄우고 스펙업 하는 거지 얘들아. 지금 환불값만 여러분 10조 들어가. 10조. 아, 뭐가 할 말이야, 얘들아! 이 추옵을 못 띄운다고! 제가 추옵을 정말 많이 돌리는데, 아, 요것도 진짜 운이 좋아서 뜬 거예요. 아, 물론 돈도 많이 썼지만, 바지도 195, 모자도 195. 뭐, 존나 안 나와. 야, 추옵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모자를 한번 스펙업을 좀 달려볼까 해가지고 모자를 가져왔어요. 쿨쿨 힘을 띄우고, 에디 쿨 힘힘에, 뭐, 놀금 66 완작 치고 23성을 달면은 좀 많이 세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가져왔는데, 아, 뭐, 사람 일 모르잖아요. 여기에다가 윗잠 쿨쿨 힘13 나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23성 달아야 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뭘 말이 안 돼요. 23성 제가 하루 만에 3개 달았는데. 저 23성 제가 단 것만 해도 50개가 넘어요. 모든 캐리 다 합쳐가지고. 이 50개 넘게 해봤는데 뭘 말이 안 돼요. 자, 갑니다. 이 모자 윗잠 돌리는 게 진짜 재밌어요. 이거 만약에 뭐 힘 13, 13, 13 뭐 이런 것 때문에 블래스터 주면 되는 거고. 모자 뭐 만약에 완성되면은 놀금 어떻게 하나요? 아, 윗잠이 이게 될지도 몰라. 해보는 거야. 그냥 도전하는 사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지 39% 집착할 때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거 했잖아요. 내가 맨날 도전을 하기 때문에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모자 얼마에 샀나요? 모자를 700억에 샀어요. 네. 쌍내 700억. 그래서 거의 한 추옵값만 500억 조금 넘게 주고 샀다 이런 느낌. 아델은 일단 쿨감이 윗잠에는 4초가 국룰이긴 한데 사실 이게 쿨쿨 힘이 힘들어가지고 일단 도전해보는 거예요. 당장 못 껴도 미래를 보는 거지. 그냥 쟁여놓는 거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맨날 안 뜬다는 거 제가 못 이룬 거 있나요? 문벨밖에 없잖아요. 크크크라. 일단은 요거는 쿨쿨님 한 번은 보고 싶네요. 정말로. 오! 쿨쿨! 참으실 거예요. 아이, 그럼, 아이씨, 까비. 3초. 아. 이거 기대값이 얼마였더라? 기다려봐. 기대값 보자. 블랙큐브 기대값 2,500만원. 힘 13 보자. 2억 3,692만원.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오늘 기도 메타 하자. 긍정적으로 가자. 어! 일단은 쿨쿨을 빨리 떴습니다. 와, 이거 빨리 뜬 거 되게. 에이씨, 뭐래? 이러면 망한 겁니다. 아, 쿨쿨인 씨! 하지 마. 일초 편안. 편안, 편안, 편안. 편안합니다. 추옥값을 제대로 구체! 지금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말이 힘퍼 나오면 극락 가는 겁니다. 아, 최대 MP. 쿨감 4초. 와. 일단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더 좋잖아. 아래 거 멈추는 게 맞죠, 일단은. 아, 쿨쿨은 나왔는데. 아. 너 뭐 계속 도전해봐야죠. 그렇지! 요런 거야! 여기서 만약에 세 번째 줄이 쿨감이 뜬다. 그럼 걔 극락 가는 거예요. 진짜 극락 가는 거야.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아, 쿨감은 아니에요. 아, 까비.
올스테? 이탈은 아니네요. 요거는 일단은 뭐 볼 필요 없죠. 2초에 13칠이면 요거는 과감하게 돌리고 4초가 더 좋은 옵션이에요. 쿨쿨 뜰 확률이 쌍드랍하고 비슷한가? 아니 오! 힘 13, 13 좋아요. 요거 만약에 쿨감이랑 뭐 힘 떠가지고 오리탈 나면은 급락하는 겁니다. 아 럭십! 아 일단 13 아니어서 편한. 아 뭔가 좀 기가 막힌 옵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케이! 쿨쿨! 힘 나오면 급락합니다. 잡음은 아니고 HP, MP 확인 아닙니다. 오 좋습니다. 오! 승우를 하네? 스공이 대깠다고? 힘 아닌가 저 정도면? 그렇죠! 쿨쿨 힘! 4초만 나오면은 급락합니다. 이거 만약 2초 2초 뜨면은 기대값 2천 몇백만 원짜리 뽑은 거거든요? 되팔아도 이득이에요. 메가 써도 이득이고. 와! 쿨쿨 힘! 바로 저격 성공한 서너스코 파이클라스! 힘 13은 아니지만 일단 추원만 봤을 때는 스펙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와! 총 불큐 1284개 컷. 야 이거 극총 가져오길 잘했네. 일단 에디를 일단 좀 맛을 봐야겠지. 일단 에디 좀 어우 이거 밑잠 케이드 봤습니다. 어우 이거 에디까지 싸게 띄우면 극락하는 거지. 싸게 스펙업 가는 거야. 아 좀 애매하네. 자 이거 2천만원짜리 옵션이 지금 인트로 나왔는데 이거 살짝 기분 나쁘죠? 에이씨 힘이었으면 개 극락인데 그냥. 그렇지 제발. 자 점점 확인. 이거 재사용 뜨면 2천만원짜리 옵션. 아씨 회복. 아 개 아깝다 씨. 아 하, 이거 비싼건데 이거 또 1500만원짜리 조비에요. 아 씨. 야 쿠리님 두번째야. 아 진짜 한번만 제발. 그렇지! 어? 아 씨,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 진짜. 아 인트 오늘 인트가 개빡치게 하네. 인거거든. 아 제발 찬서병님 진짜로 한번만. 오늘 인트 개빡치네 진짜. 하인이 근데 스펙업 할 거 없으면 컨텐츠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저 부캐릭이 몇 갠데요? 모든 캐릭을 아들로 만들 건데요? 그리고 제 부캐릭도 전부 다 환산 10만 넘어요. 데몬 어벤져 10만 5천 넘고 다른 애들도 다 넘어요. 여러분 이거 에디 멸망전은 좀 힘들 거 같네요. 제가 갖고 있는 매소까지 다 털었어. 나 오늘 밤에 좀 아이템 판매된 좀 현황 보고 오늘 밤에 좀 2차전 해볼게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녹화 이어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추억 너무 안 떠. 아니 추억이란다. 이거 에디가 너무 안 떠. 지금 2일차째야 2일차째. 어 기다려봐. 가자! 마무리합니다. 자 일단은 기존 모자랑 에디는 동일해요. 네 동일하고 자 일단 에디 얼마 썼는지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썼어요. 와 3160개 썼네. 야 진짜 많이 썼네요. 자 일단은 오늘 깔끔하게 일단 에디까지 아 또 다음날에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요거 이제 뭐 놀금 할 거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66 완작이 사실 12작이라서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한 6개월 정도? 길게 보면서 좀 천천히 한 번씩 만든다는 느낌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이 모자로 66작을 하고 바꾸면은 힘 6% 스펙업이라 보시면 되세요. 지금 모자랑 체인지를 하면 힘 6% 올라요. 차이가 좀 크긴 한거 하거든요. 힘 6% 차이.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 짓고요. 자, 일단은 모자 새로 만든 거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